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상원 다수당 지위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11월 대선전의 마지막 결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은 공화당 켈리 레플러 상원의원과 흑인 후보인 민주당의 라파엘 워넉 후보, 공화당의 데이비 퍼듀 상원의원과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가 맞붙습니다. 두 선거 모두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의 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형국입니다. 통상 선거에선 현직 의원이 유리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과 연계돼 치러지는 만큼 결과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져 왔던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11,700여 표 차로 승부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역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접전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석을 승리하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은 두 석 모두 차지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에 따라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